아, 또 부러뜨려 먹었어요. 연근. 됐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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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카레. 가. 아, 우리 쫓겨나는 거야? 일단 이거 먹을 필요 없어. 다 가. 아. 아, 뭐, 더 가. 빨리빨리. 아이고, 야, 오늘은 실내 편하네. 아, 오늘 뭐, 이게 뭐야. 연 특산물 판매장. 오늘 연꽃인가? 근데 오늘은 뭐, 일단 뭐, 굉장히 좀 편하게 할 것 같네. 실내에서 또 시작하니까. 아유. 아이고, 왔네요. 그래, 오늘 보니까 무슨 연잎 초장아찌, 티백차, 뭐가 엄청 많은데? 연 특산물들이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우, 야, 이거 젤라도 한번 먹고 싶은데? 맛 좋아요. 아, 이거? 애들이 엄청 잘 먹어. 아, 안 따지는데? 아니, 아니, 얘기 들어봐봐. 여기 왔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와요. 이걸 어떻게 알고 와요, 여기를? 연잎은 우리가 과거부터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난 그치.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치. 근데 특히 마음을, 정신을 차분하게 해주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관절에 엄청 좋대요, 뼈에. 야, 그럼 오늘 편하겠네. 오늘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뭐 연꽃 하나 한 두세 개 따고 뭐 그냥 그리고 끝내면 되겠네. 근데 뭐 가보시죠. 네, 너무 편하겠네. 네, 가시죠. 네. 여기가 전체가 다 연근밭이에요. 이 큰 게 다 연근밭이야? 우선 들어가서 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열심히 캐봅시다. 그리고 재밌게 놉시다. 이렇게 흙을 제쳐놔야지 연근이 이 땅 밑에서 자라잖아요, 땅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긁어내야 돼.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손을 다 파야 되니까. 네. 아니, 나는 연근은 솔직히 연근 조림이나 이거밖에 안 먹어봤지. 나 이게 연근인지 몰랐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연근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드릴게. 읽어? 내가 잘 모르니까. 나도 글씨는 아는데. 조선 전기 강희맹이 명나라에 수사신으로 갔다가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얼른 들어가요, 얼른. 어? 그냥 물로 들어가라고? 어머! 아까 알려줬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포크링에 찍은 걸 찍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거기 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와우. 포크레인을 먹고 사람이 먹고 하면 없어.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거를. 어때? 야, 이거 진짜 뻘에서 뻘짓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뻘짓하다는 말이 여기서 에이 진짜. 연을 캐는 건지 연을 부시는 건지. 아우 어지러. 이따 갖고 가. 그건 아무것도 못 쓰는 거고 버려야 돼. 내가 먹을게. 아이씨. 아 진짜. 아니, 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저 작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혼자서 저러고 있어. 아 이거 엄청 힘들어. 겉으로 볼 때 안 힘들어 보이잖아. 진짜 힘들어. 힘들게 뭐가 힘들어? 이 사장님 힘들게 뭐가 힘들어 하면서 자기는 일 안 하시는데? 힘들게 뭐가 힘들어 일 안 하셔. 아, 근데 이게 그냥 진흙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진흙이야. 안 캐져요. 안 캐지는 뭐 안 캐져요. 안 캐져 안 캐져. 부러져요. 어떡할까요? 이걸 어떻게 캐냐고 나는 이걸. 왜 없는 데만 그렇게 헤매고 있게. 근데 말만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시지. 아까 보여줬던 말. 뭘 보여줘? 안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살살. 나왔다. 우와! 항상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뒤에 여기서부터 해야 된대. 내가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잡고 뽑으면 안 되고. 안 된다, 끌어진다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뽑으면 돼, 이렇게. 해봐. 뽑아. 부러져버렸네 그냥. 에이 전문가도 부러뜨리는데 우린 비전문가. 그래 얼굴도 비전문가다 나는.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데 자꾸 이런 걸 시켜.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캐시는 아 전문들이 진짜 대단하다. 아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시흥 연뿌리가 뭐가 달라? 시흥은 뭐가 달라? 토질이 좋아. 토질이 좋은 이유 단단해. 뭐가? 아 그 흙이? 흙이 흙이 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간척지였어요. 바닷물하고 민물이 같이. 그래서 염도가 좀 있어서 훨씬 맛이 좋아요. 염도가 있어. 아니 나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도구가 이게 맞아요? 도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연장 타닥이네. 아이고. 아, 또 부러뜨려 먹었어요. 연근. 됐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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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래. 가지. 아, 우리 쫓겨나는 거야? 일단 이거 뭐 필요 없어. 다 가. 아. 아니, 뭐, 펴 가. 빨리빨리. 등짓감도 못 해. 아이, 그럼 오늘 이렇게. 캥거를 이제 선보이러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흥에는 로컬 직매장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시식도 한번 해보고 선보이러 갈 건데.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옷 갈아입고 이제 가는 거죠? 아이고, 옷 갈아입는 게 어디 있노? 더 일을 해야지. 오늘 일 시원찮게 했어요. 옷 안 갈아입는다고? 네, 안 갈아입고 그냥 갑니다. 일단 가시죠. 아, 진짜. 아, 가시죠. 아, 또 뭐 하려고 날 또 이런 장화를 신기고 이거를 하고 참나. 아, 우리 시흥에 미나리가 있죠. 미나리? 미나리. 예. 아, 미나리를 해야 된다고? 아니 뭐 미나리 그거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이 시흥 미나리가 뭐가 다른 점이 있나? 아니 그럼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아, 준비했어? 네. 어. 시흥 미나리는 일반 미나리하고 다르대. 뭐가 다른데요? 육질이 연하고 속이 꽉 차 있다네. 어,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몸에는. 아, 일단 가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나서는 항상 놀 때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아, 다치니까. 발로 밟으니까. 아, 밟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걸 잡는 거야. 아. 뭐 잡아? 딸 머리채 묶어주듯이? 그렇게 막 잡으면 안 되고. 어, 막 잡으면 안 되고. 바로만 보면 안 된다 했죠.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야죠. 눈으로 보지. 어. 잘하네. 아이고, 이거 뭐. 물었어? 물 물었어. 이거 다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아, 뿌리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살살. 괜찮아요? 봐, 이렇게 이쁘잖아. 어, 이쁘지. 깔끔하게 나오잖아. 깔끔하게 나오네. 나는 안 깔끔해? 돈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뭘 갈 때마다 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봐. 오케이. 아, 그걸 얘기해 줘야지. 이걸 왜 이게 왜 어디다 쓰는지 몰랐네 나는. 아니, 누가 얘기해 주기 말이야. 눈으로 보라고. 네? 내 눈으로 보라고 했잖아 내가. 이 정리를 이제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에. 자, 됐어. 괜찮아? 됐어. 아, 충분히? 이 정도 되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주고 왔어. 50점? 왜 50점밖에 안 줘? 이건 마디가 안 맞았어, 이 뿌리 자체가. 아, 마디가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뻐. 이게 왜 이 마디를 맞춰야 되냐면 이따 저기 선별 작업장 가면 표가 나. 왜 이랬나, 왜 그럴까. 아, 오케이. 조금씩만 해봐. 조금씩만 박는 거야? 언제까지 찍으실 거냐? 더 찍을 것 같으면 혼자 놔두고 가고. 야. 못 이겨. 못 이겼네. 다 했다. 아, 빨리 이제 가가지고 세척해서 빨리 가. 세척장으로 가자고. 아니, 가자고? 어떻게 실는 거야? 이거? 이게 실면 되죠? 으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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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지금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선별 작업 하는 거지. 네. 선별 작업? 네, 미나리 이렇게 안 좋은 미나리는 안 좋은 미나리 버리고. 생산하려면 좋은 미나리만 가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 뒤에 이거 물은 뭐예요? 암반수, 지하수. 150m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시끌. 오, 시원해. 물이 너무 시원해. 그래도 미나리가 이렇게 딱 이뻐가지고. 뽀얗다, 진짜. 오, 좋은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으면은. 어. 이제 한 과에 돼야죠. 4kg가. 4kg가 한 과에. 이 또 칼은 봐. 오. 자, 이거. 지금 이게 몇 킬로예요? 4kg 좀 안 되네. 4kg 해야 돼. 그럼 이게 4kg 500이 돼야 돼. 4kg 500. 오케이. 아하.
와, 4kg 500. 이게 실질적으로 4kg인데, 이제 물을 빼기 위해서 물 양까지 생각해서 4kg 500을 담아줘. 아, 오케이.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뭐? 이 시흥 미나리가 뭐 어디가 좋은지를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물이 좋은 거야. 아, 물이 일단 좋고. 오염이 안 돼. 근데 이게 약간 해풍을 맞아가지고 더 좋다는데? 그것도 있지. 간. 간. 신장. 아, 신장. 피에 되게 좋구나, 이게. 아름은 뭐예요? 아. 이 미나리 가져간 거 이거 일단 사람들한테 이게 맛보게 해야 되잖아요. 아, 시식하게 하게 해서 시흥 미나리가 왜 좋은지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거. 네.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자. 네, 로컬로 출발하시면 네. 어떻겠습니까? 로컬로 이제 출발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죠. 미나리는 가지고 가야지. 네, 미나리 가지고 가야지. 자, 우리 미나리 일단 가져가지고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할까요? 네. 이게 어디 미나리라고 했어? 시흥 미나리. 오케이. 네, 홍보할게요. 네. 갑시다, 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상품은요, 바로 미나리입니다. 시흥 그 시민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만든 미나리인데요. 이 바닷바람을 맞아서 맛이 다릅니다. 아예 정말 좋습니다. 효능이 뭐예요? 요 효능은 말이죠. 일단 피가 맑아지고요. 간 해독에 너무 좋습니다. 당뇨에 너무 좋고요. 고기에 먹어도 맛있고 또 깊이 익혀도 너무 맛있고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향은 어떤가요? 향은요, 일단 너무 향긋합니다. 왜냐면 이 해풍을 맞았기 때문에 냄새 자체가 달라요. 이 시흥 미나리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연근은 네. 드셔보셨어요? 시흥 연근은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에서 이 연근을 만나기 때문에 이 연근 자체가 맛 자체가 다릅니다. 마실 때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일단 졸여 먹어도 좋고요. 모든 것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효능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효능은 잠깐만요. 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철분, 아미노산, 카테킨, 그래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무슨 모든 뭐 당뇨병, 빈혈, 이거에 완전히 좋습니다. 저처럼 또 약간 이 간이 약한 분들이요. 미나리와 연근 먹으면요. 해독이 잘 돼. 해독이 잘 돼. 이 얼굴도 지금 해독이 안 됐잖아. 해독이 안 됐잖아. 이 해독이 안 된 사람들 미나리 먹어주면은 해독이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주문 폭주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죠. 혹시 연근 캐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직 캐봤죠. 캐보니까 이 뻘 자체가 달라. 이 진짜 찐득찐득한 뻘이기 때문에 맛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완벽한 연근과 미나리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맛보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자, 우리 미나리를 한번 맛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오세요, 오세요. 자, 미나리 한번 맛보십시오. 네, 진짜 맛보십시오. 정말 미나리.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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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야, 막 오시네. 자,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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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마지막 미나리. 오! 해독하세요. 자, 오늘 완판했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미나리와 우리는 연근을 완판했는데, 이 미나리와 연근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죠? 시흥에 오시면 네. 농협 하나로 맡은 A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있습니다. 네. 현재는 세 군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14일부터 축협에서도 또 로컬 매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네 군데가 되겠죠? 구매해 주시면 네.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그럼 여러분, 해풍 맞은 미나리와 그다음에 해수와 담수가 같이 있는 요 연근까지 다 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로컬 매장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오지연이었고요. 김명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흥으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